선생님이 아까 좀 재밌게 이야기 해주셨던 네. 상갓집. 예. 8월, 9월에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 가면 폭망한다. 예.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, 그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? 8월 달에는, 상갓집에 드실 수만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떤 분들이냐면, 51 짓띠, 그리고 33살 말띠, 그리고 37살 범띠, 그리고 64 돼지띠 분들, 그리고 69 말띠 분들, 그런 분들은, 결국 42살도 안 가셔도 돼요. 가시면 내 조상이고 너미 조상이고 상문이 탑니다. 그 대수 쓰면 이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이분들 많이 가시게 되면 되는 일 이제 상갓집 갔다 오면 이제 내가 계획하는 게 자꾸 틀어집니다. 틀어지고 몸이 아파요. 그러기 때문에 상갓집은 안 가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올해들 60 토끼띠 있죠? 특히 60 토끼띠들은 상갓집에 절대 가지 마세요. 성문살이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. 이분들은. 그래서 아니면 사자가 따라 들어와서 대신 가든가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 이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절대 가지 마라? 네. 폭망한다? 네. 만약 혹시라도 진짜 가야 될 분들 있잖아요, 혹시라도. 네. 그러면 전화치 문의를 주세요. 전화치 문의를 주시면, 전화 주시면, 제가 어떻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짜 가야 된다면. 홍보하시는 건가요? 네? 아니요. 경험상. 경험상? 예, 많이 겪어봤습니다. 네, 꼭 전화 주세요, 선생님. 네, 전화 주세요. 방법 알려드릴게요. 전화 주세요.